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섹스폰 라이프 4회를 맡고 있는 마상용입니다. 어느덧 16회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주하시고 멋진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연주를 듣다 보니 이렇게 연주를 집중해서 들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무대들이 많았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날씨도 쌀쌀해진 만큼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내년 봄에는 또 멋진 무대에 서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멋진 곡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대 뒤에 멋있는 연주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아, 마치 가을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귀뚜라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색이었는데요. 아, 색소폰의 매력이 정말 물씬 묻어나는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인들을 발굴해서 아, 같이 연주도 하고 그분들의 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아이돌 코너 순서인데요. 오늘은 가수 민진주 씨를 모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민진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섰는데요. 5년 만에 또 신곡이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년이요? 네네. 네, 어, 그러면 신인 가수가 아니네요. 네, 신인 같지 않은 신인 같은 신인 같은 나. 아, 중고 신인. 네네, 그렇죠. 네. 네, 언제 그러면 데뷔하신 거죠? 제가 2012년에 오빠가 짱이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 조금 아쉽게도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짧게 활동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조금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모델이라든지 또 MC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바쁘게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벌써 5년이 훌쩍 흘렀네요. 아, 네. 역시 MC를 네. 하셔서 그런지 말솜씨가 정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그동안 쉬는 동안 방송 일 하시고 MC도 하시고 네. 그럼 연습도 열심히 하셨나요? 네,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서는 무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전 네. AR인 줄 알았어요. 네. 네, AR.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AR을 저렇게 계속 똑같이 하시지 했더니 네, MR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노래 실력도 굉장하시고 네. 반주에다가 맞춰서 계속 리허설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년을 쉬셨으면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네네. 보통 5년 정도 쉬시면 다른 일을 하시든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어떤 기회로 다시 하게 되셨나요? 제가 쉬는 동안 다른 일도 많이 했었고 또 다른 일에도 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도 제일 행복할 때가 또 노래할 때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고 너무 이렇게 트로트란 장르가 또 너무 매력 있고 네,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또 좋은 노래로 다가가고 싶어서 네. 또 이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또 좋은 곡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야월 선생님께서 네, 데뷔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도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반야월 선생님께서는 그때 제가 트로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때 이후로는 또 이번에 좋아요라는 곡을 또 김정현 작곡가님이 써주셨는데요. 네. 또 저희 좋은 또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또 지금도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고 또 좋아요라는 곡 또 많이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곡들도 지금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네,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귀여운 아이돌 키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돌 네. 키즈들의 멋진 무대 보고 저희는 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입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정말 귀엽죠. 네, 네. 너무 깜찍하네요. 네, 정말. 아, 이런 귀여운 무대들이 저희 성인 프로 같은 색소폰 라이프에 나오니까 정말 아, 정말 새롭고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 얘기를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진주 씨는 그러면 트로트 말고 또 네.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세요? 제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지만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음악 장르 중에 좋아하는 장르는 많은데 특히 또 저는 그래서 R&B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R&B도 좋아하고 또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랩도 좋아합니다. 아, 네. 랩도. 네, 지금 해체된 그룹이지만 또 21을 되게 네, 팬이었어 가지고 네. 뭐 랩도 좀 그 했었는데 팬들 앞에서도 했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냥 꿈으로만 네. 네. 그러면 트로트에 네. 랩을 넣는 장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트로트에 또 EDM을 이렇게 접목하는 게 또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장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네.
그 곡을 한번 받아볼까 지금 네. 생각 중이니까 또 새로운 모습도 기대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보통 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하시는 가수분들이 대부분 네. 이제 아, 다른 장르를 이렇게 퓨전식으로 섞어서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네. 기존 선배님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뭐 전통 문화를 계속 답습해 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네. 장르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예, 좋은 네, 거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모습 활동을 기대 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콜라보 연주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콜라보 연주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또 저희 선배님이신데 예.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서도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김양 선배님의 또 우지마라라는 곡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우지마라라는 곡을요 저희 네. 둘이 한번 멋지게 호흡을 맞추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멀어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잘 들었습니다. 아, 음색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색소폰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해본 곡이라서 네. 약간 이제 맞춰드리기 조금 버겁긴 했는데 음색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네, 제가 빠져도 놀랐어요. 되더라고요.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번 들으시고 바로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우지마라 많이 불러봤지만 되게 네. 새롭게 불러봐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이제 색소폰 음색이 어울리는 가수가 있고 어울리지 네. 않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어울리는 가수 찾기가 힘든데 네. 진주 씨는 굉장히 색소폰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른 곡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곡도 많이 한번 해보고 네, 같이 네. MC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좋은 연주도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아, 진주 씨의 새로운 곡인데요. 네, 이 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나오는 신곡이니만큼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곡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좋아요라는 곡이에요. 네. 네. 저희 왜 SNS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SNS에 보면 이제 좋아요 버튼이 있잖아요. 뭐 최고 이 엄지라든지 아니면 뭐 하트라든지 네. 네 그걸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요라는 반복구가 한 26번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팔로워랑 또 좋아요 지금 100만을 찍을까. 네. 좀 제가 저의 꿈인데 바람인데요. 네, 그래서 그 좋아요라는 곡이 반복구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네, 또 네, 중독성 있는 곡이라서 여러분들 가볍게 부르시기 좋으실 곡, 좋은 곡입니다. 네, 네, 좋아요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아해 주세요. 저도 좋아요. 많이 좋아하고 예, 네, 저희 네. 프로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진주 씨 음색이 좋아서 네. 아, 이번 노래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아, 앞으로도 많은 활동 네, 부탁드리고요. 민진주 씨의 좋아요 듣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지하에 마음을 스치고 지나는 타인 지하에 흩어지는 바람 지하에 안전한 서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의 향아 그래요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네가 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빛난 다니인가
잘합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고맙습니다. 맞고요, 다 맞고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영원한 나의 연민 사랑해 그대 사랑해요. 때도 내 곁을 지켜주었죠. 아시나요 별들이 예쁜가 어둠의 희생이란가. 맞고요 다 맞고요. 당신만이 내 여자랍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고맙습니다. 맞고요 다 맞고요. 당신만이 내 사랑.